잉어TV 토목시공기술사 공부 181 코스 32일차 공부 메뉴 당신이 축하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오늘의 한마디 지금 당신의 회사 동기, 동료가 기술사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? 원래 숨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법입니다. 다른 분들의 합격에 박수만 치시겠습니까? 아니면 함께 박수 받으시겠습니까? 합격에 축하를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. 오늘은 뭐 공부하면 돼요? 기술사 주제 한 바퀴 8개 강의 청취하시고 복습 및 관련 자료를 공부하시므로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. 항만공사, 기초공, 케이슨, 진수공법, 케이슨식, 암벽의 시공, 준설, 매립공사,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, 준설선의 선정시 고려사항과 선단구성, 입찰제도, 토목시공기술사 기출문제 113회 풀이 영상을 청취하시고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. 공정관리 부진공정관리대책 설명 앤 민원, 기상, 업체부도예상, 안회대책 오늘의 공부 확인 질문입니다. 그래브 준설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.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만 끝!